첫 번째 뭐였죠? 기억나요? 블랙, 화이트, 톤 압축. 두 번째, 중간 톤, 톤 조정, 커브, 그죠? 그 다음에 컬러, 조정해야 된다 그러면 컬러 레벨로 뉴트럴라이징. 그 다음에 컬러 의도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해 주는 거. 그리고 사이즈 조정하고, 그 다음에 샤픈 주고, 그 다음에 노이즈 주고. 이게 기본 작업이에요. 그러면 출력을 할 수 있어요.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혹시 지금 P800 쓰세요? 멈추고 있는 것 같은데. P800 한번 보내볼까요? P800 혹시. 진 대표님. 피800의 페이퍼 뭐예요? 프리미엄 글로시. 프리미엄 글로시예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1171로 세팅을 해 놨고요. 프린트 옵션 한번 볼게요. 이제 중요한 건 프린트 옵션이에요. 요거는 프린터를 해 보신 분은 분명히 아실 텐데 안 해 보신 분들이 있어서 한 번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정말로 중요한 이슈였어요.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색깔이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많이 정리가 되어 있긴 해요. 첫 번째, 컬러 핸들링. 컬러 핸들링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본대로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모니터는 빛으로 재현하는 거고요. 잉크는 잉크예요. 그래서 두 개의 색깔 재현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색깔을 어떻게 바꿔줄 거냐? 이걸 관리해 주는 게 컬러 엔진이라고 하는 건데 그 핸들링, 컬러 엔진을 어떤 놈한테 맡길 건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은 프린터 네가 알아서 해. 네 마음대로 해봐. 아니면 포토샵 내가 쥐구선 내가 핸들링 할래. 프린터한테 다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포토샵을 쓰는 이유는 내가 사진을 안다는 전제 하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포토샵이 한번 관리해 보도록 하죠. 포토샵이 관리하는 걸로. 프린터 넌 신경 쓰지 마. 내가 관리해서 줄게. 주는 대로만 뽑아.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린트 프로파일. 자, 우리 이 사진은 지금 현재 어도비 RGB로 만든 사진이에요. 그러면 프린트 프로파일은 뭘로 보낼까요? 프린트 프로파일은 뭘로 보낼까요? 이 사진은 어도비 RGB라니까. 여기 있잖아. 어도비 RGB. 그 다음에 얘는 프린트를 해야 돼요. 프린트 프로파일은 뭘로 보낼까요? 네? 대답 안 해주시네. 전혀 상관없어요. 어도비 RGB, sRGB 이런 거 상관없어요. 왜? 어도비 RGB, sRGB는 아이디어란 파일이에요. 저 안에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결정해 주는 건 뭐냐 하면 프린터의 프로파일을 정해 주는 거예요. 뭐? 볼까요? 눌러보면 나와요. 리스트가. 우와. 많죠? 여기 보면 SCP800. 저 드라이버를 깔면 P800의 드라이버의 프로파일이 만들어져요. 프린트 프로파일이에요. 저 프린터가 색깔을 어떻게 컨트롤할지를 결정해주는 프로파일이에요. 자, P800 시리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종이가 있어야 돼요. 왜? 종이마다 색이 재현하는 게 달라요. 종이 베이스 농도도 다르죠. 그 다음에 종이가 잉크를 먹는 양도 달라요. 그래서 뽑는 방법이 달라. 그래서 그 종이랑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요거 쓰면 되겠네요. 프리미어 포토페이퍼 글로시. 그래서 얘는 출력을 위한 프로파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런 옵션은 그냥 놔두자고요. 기본 디폴트가 노말인데요. 노말로 쓰시면 돼요. 파이널 출력할 때는. 그리고 요거는 색깔을 변환하는 의도인데 이거 좀 복잡한 개념이에요. CMS 개념인데 모르면 그냥 퍼셉처 쓰세요. 모르겠다. 그럼 사진에는 무조건 퍼셉처. 그래픽 아트에서는 렐러티브 컬러 매트릭. 여기까지 가면 헷갈려. 그러니까 그냥 퍼셉처만 외우세요. 그래도 돼요. 그 다음에 블랙 포인트 컨버세이션. 요거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뭐냐면 블랙이 아닌 거를 강제로라도 블랙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사진에서 블랙은 정말로 중요해요. 블랙이 살아야만 사진의 톤이 풍부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켜놓으면 돼요. 사진에서는. 일러스트레이션이나 뭐 포스터나 이런 건 다른 얘기예요. 포스터나 이런 데서 잘 안 써요. 자, 어쨌거나 그것까지만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이즈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종이가 지금 A3로 세팅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종이를 한번 바꿔보죠. 지금 우리가 쓸 거는 A4니까 A4로 바꾸고요. 지금 제가 요 프린터 세팅 눌렀죠. 그랬더니 요 창이 떴어요. 요 창은 모양이 좀 다르게 생겼죠. 왜냐하면 요거는 OS 창이에요. 요거는 포토샵 창이고요.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토샵이 윈도우즈한테 정보를 던져주기 위해서 여기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종이를 설정해 줘야 돼요. 볼까요? 프린터에 뭐가 들어있나? 낮장, 그 다음에 상태 시트, 사진 용지, 여기에 프리미어 글로시로 바꿔줘야 돼요. 자, 우리 두번 똑같은 종이 용지가 나왔죠. 하나는 뭐였어요, 아까? 프린트 프로파일에 나왔었죠. 지금은 매체 종류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요. 프린트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칼라를 결정하는 정보예요. 매체의 종류라는 것은 물리적인 성질을 관여해요. 물리적인 성질이라는 건 뭐야? 종이가 저기 들어갈 거잖아. 종이가 두꺼운 종이가 들어가는지 얇은 종이가 들어가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프린터가. 쟤는 바보거든.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글로시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매트가 들어가는지 알아야지 제가 거기에 맞춰서 잉크를 써요. 글로시는 잉크를 적게 쓰고요. 파인아트 같은 페이퍼는 잉크를 많이 써야지 색깔이 재현이 잘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잉크를 쏟아야 되는 리미트 양이 정해져 있어요. 포토 용지에 잉크를 리미트보다 많이 집어넣으면 잉크가 흘러넘쳐요. 역류한다고 그러죠. 화면에서 이렇게 쭉 흘러내려요. 마치 뭐 이렇게 유리창에서 물 흘러내리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잡아주는 게 저거예요. 그 다음에 품질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고급 컬러 설정. 여기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프린터 컬러 관리 프로그램은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에서 컬러를 관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포토샵이 관리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드라이버 너는 건드리지 마라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끝나요. 그럼 출력하면 돼요. 자, 뽑아보죠. 잘 갈래나? 자, 지금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이걸 하나 뽑을 거고요. 아까 우리 처음 불러온 파일 있죠? 그대로 하나 뽑아볼 거예요. 두개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대로 불러온 거는 사이즈가 크니까 사이즈만 종이에 맞춰서 출력을 보내보자고요. 나머지 옵션은 그대로 다할 거예요. 대신에 스케일을 그냥 좀 줄여야겠는데요. 사이즈를 맞추려면 아까 길이를 얼마로 잡았죠, 우리? 18 아니었는데 27이었나? 26이었나요? 6이었나요? 이렇게 해서 뽑아보죠. 아마 모니터로 보면 처음 거도 그렇게 어둡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모니터로 본 것보다 톤은 항상 떨어져서 나온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보고서는 미들 톤을 끌어올리는 건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사진을 완벽하게 잘 찍었다 그러면 해야 될 거는 딱세 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 톤 압축. 톤 압축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장비가 바뀌었잖아요. 카메라에서 모니터, 모니터에서 프린터로 바뀌었잖아요. 이거 바뀔 때마다 이톤 압축의 문제는 계속 생겨요. 그래서 바뀔 때마다 항상 체크해가지고 블랙을 블랙으로, 화이트를 화이트로 이거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 톤. 중간 톤은 모르겠으면 무조건 끌어올리세요, 밝게. 왜냐하면 이 문제를 왜, 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드리면 좋은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지금 칠판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잠깐만요. 이거 되나 한 번만 시도해보죠. 오씨. 너무 짧다. 너무 짧네요. 자. 나와라. 나왔네요. 자, 우리 그림을 한번 그려서 설명해 볼게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실제로 카메라는 센서잖아요. 센서는 리니어하게 빛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빛이 이만큼 밝아지면 요만큼에 해당하는 밝기로 인식을 해요.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사람 눈은 간사하게도 중간 톤은 잘 그라데이션을 구별할 수 있는데, 섀도우 톤이나 하이라이트 톤은 그 변화 정도가 둔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인식하는 건 이렇게 인식을 한다고요. 커브 곡선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러면 이걸 끌어올리려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프린트 하기 전에 미들 톤을 이렇게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톤을 밝게 해서 우리가 뽑았을 때 인식하기에 아, 좀 밝구나 라는 느낌, 아, 이게 좀 선명하구나 라는 느낌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들 톤을 항상 살짝 밝혀 주는 정도가 필수 코스가 되는 거예요. 특히나 출력을 할 때는. 웹에 보내거나 다른 데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니터는 이걸 감안해서 감막값 2.1로 해서 표현을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느끼기에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사람 눈에 적응되도록 미들톤을 좀 더 밝게 끌어올려 주는 게 전반적인 사진 느낌을 밝게 만들어주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쓰는 대다수의 카메라는 평균 노출이거나 중앙 중점심 노출로 노출을 측정해서 촬영을 해요. 디지털 카메라들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 3분의 1 스텝 정도 언더로 찍히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찍는 대부분의 환경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피사체만 밝고 나머진 다 어두운 곳에서 많이 찍거든요, 사진을. 그래서 평균값으로 노출을 재보면 내가 찍고자 하는 것들도 한 반 스텝 이상 언더로 찍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대다수의 카메라들 뒤에 있는 액정들 있죠. 얘네들이 세츄레이션도 높고 콘트라스트도 높고 밝기도 과장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믿고 찍으시면 100% 어둡습니다. 이 부분은 아날로그 때 사진을 배운 사람들은 다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요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들 보면 다 미들톤이 언더예요. 그리고 지금 유명하다는 포토그래퍼들도 막 찍는 사람들 보면 아날로그 한 번도 안 만져본 사람들은 다 언더로 찍어요. 중간에 고양이가 나왔어. 이거 다음에? 원래 저게 나왔어야 되는데. 자, 나오겠죠 이번에? 기다려보죠. 자, 이런 내용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었죠.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준비를 좀 덜 한 거예요. 죄송해요. 궁금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 사진 한 장 뽑아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여의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과정이 프린트에 대한 거의 전반적인 내용의 전부예요. 이것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출력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이 기본 리터칭 방법은 잘 응용하시면 여러분도 핸드폰이나 혹은 웹에 올리거나 혹은 소셜 네트워크에 올릴 때도 상당히 유용할 거예요. 핸드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뭐 여러 가지 필터들 이런 것들도 좋죠. 그런 것들도 좋은 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재밌어요. 실제로. 그렇게 이미지를 소비하는 거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해요. 그래야만 이미지들이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해지니까. 하지만 이미지의 기본 베이스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기본 베이스를 여러분은 오늘 배우신 거예요. 그게 다예요. 블랙이 있고 화이트가 있어야 되고 중간 톤이 밝아야 된다. 그게 전부예요. 컬러는 뉴트럴한 거에서 나의 의도를 반영해서 조정하면 된다. 야, 그럼 조정한 거잖아. 가짜 컬러잖아. 그런 거 없어요. 왜? 옆에 있는 분하고 여러분이 같은 색깔을 보고 있다는 착각을 버리세요. 사람 뇌는 달라요. 뇌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뇌를 전극으로 꽂아서 확인하기 전에는 제가 무슨 색깔을 보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색깔은 다 각자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디테일. 사이즈에 대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디지털은 어쩔 수 없어요. 한번 사이즈 줄여놓으면 다시 커질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는 디자이너들이 픽셀 깨진 이미지들을 도배해 놓는 것들이에요. 왜? 왜 그래야 돼? 이미 카메라가 2,500만 화소, 1억 화소짜리 카메라가 나오는데. 그죠?
충분히 메이크업 할 수 있는데 최소한의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사진 가로세로 비율 깨뜨리지 마세요. 제발. 사진은 가로세로 비율이 맞아야 돼요. 아무리 길어 보이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잡아 늘린다고 사람이 기린이 되지 않아요. 그죠? 자, 볼까요? 느낌은 어느 게 나아요? 처음 게 나아요? 아, 민망해라. 처음 것도 좋은데? 사진을 워낙 잘 찍으셔서 뭐 별로 손댈 게 없는데? 불 한번 꺼볼까요? 프로젝터를? 프로젝터 리모컨 좀. 프로젝터 리모컨 있어요? 또 어디 갔네? 어디 있었는데? 검은 거. 혹시 그쪽에 검은 리모컨 큼지막한 거 볼? 예, 그, 아, 그거 아닌데? 그거보다 더 큰 거예요. 아, 예. 이쪽에 불이 있나요, 따로? 예, 여기 불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안 돼요, 실제로. 저 옆에 뷰박스 좋은 거 있어요. 아까 봤는데, 제가 이거 이따가 저기다 걸어 놓을 테니까 가시기 전에 한번 살짝 보고 가세요. 어때요?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나라에 놓고 보지 않으면 어느 게 마음에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진할 때 제일 많이 해보는 건 전과 후를 계속 비교해 보는 거야. 디지털이 좋은 건 뭐냐면요. 전과 후를 비교해서 후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버리고 전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마음에 들면 뭐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드는 거죠. 뭐. 그죠? 자. 너무 밝은가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디테일은 있는 것 같은데. 예. 피부톤이나 이런 건 다 디테일이 있어요. 물론 사진 작가나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너무 쨍하고 콘트라스트 센 걸 싫어하는 작가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까 얘기한 블랙 포인트, 화이트 포인트를 잡지 않고 가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톤을 풍부하게 재현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게요. 모니터가 예를 들어서 사진 카메라가 이만큼을 재현 찍으면 모니터에서 요만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프린터는 요만큼 출력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현할 수 있는 폭이 많지가 않은데 그거마저 쪼개서 뽑아놓으면 좀 톤의 풍부함이 많이 죽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궁금한 거 있어요? 아마 여기서 뽑으신 것들을 넣어갈 수 있는 액자를 준비했대요. 앱선에서. 그래서 그 액자를 사용하셔서 쓰실 수가 있고요. 아마 가실 때 기념품들을 다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뭐 설문조사하면 참여하면 용지도 줄 것 같고요. 저는 늦게 와서 모르겠는데 뭔가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챙겨 가시고요. 제가 저 옆에 방에 요거를 원래 이거는 정확한 광원 밑에서 비교를 해야 돼요. 실제로는 프린터 옆에 좋은 스탠드나 혹은 좋은 그런 뷰박스가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 가정에서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밖에 나가서 햇빛 밑에서 보면 돼요. 그때 마음에 들면 잘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눈을 믿고 그렇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저쪽 뷰박스에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겁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보통 이러면 질문들 안 하시더라고요. 나가실 때 알아서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